자, 이번 시간에 또 채색 해볼까요? 우선 소나무부터, 푸른 소나무부터 채색을 해 들어가죠. 아, 지금 푸른빛인데 좀 깊이가 있죠. 검푸른빛. 이것은 군청과 먹을 좀 섞었어요. 군청 그 자체만으로는 색깔이 좀 너무 밝게 튀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죠. 군청만으로는. 그래서 푸르긴 푸르되 좀 깊이 있게 안정감 있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군청에다가 먹을 적절히 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푸른빛이 나게 그렇게 해서 채색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나무 처리할 때 이렇게 군청으로 다 처리하는데 그중에서도 소나무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더 푸르게 느껴져도 괜찮아요. 조금 더 살짝 푸르게 느껴지도록 처리하면은 소나무의 청청한 그런 분위기, 그런 맛이 잘 살아나죠. 이 채색을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채색할 때도 먹 작업을 할 때처럼 먹 작업을 할때 솔바늘을 하나하나 헤아리듯이 그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솔잎을 표현했었는데 그 채색할 때도 역시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덮어씌우는 그런 기분으로다가 채색을 하면 되겠어요. 먹 작업으로다 끝낸 그 솔잎 그 윗부분에 군청으로다 덮어씌우는 거예요. 군청으로다 덮어씌우는 작업, 이게 채색 작업이 되겠어요. 붓은 뾰족하게 붓끝을 가다듬기보다는 붓끝을 조금 넓적하게 마치 그 일자 도라이바처럼 조금 넓적하게 만들어서 채색을 하는 것이 좀 편하겠어요. 선을 긋기보다는 면을 처리한다는 그런 기분으로다가 채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끝의 모양새를 뾰족하게 만들기보다는 다듬기보다는 조금 넓적하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채색을 해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것은 소나무 채색뿐만 아니라 점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채색할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소나무가 일부는 지금 화면 밖으로 지금 잘리켜 나가 있는데 원래 그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적절히 안에 들어와서 그려져 있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는 거의 완전히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계속 채색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소나무가 아직 더 남아있죠? 아래쪽에. 좌측 아래쪽에 키 작은 소나무들. 역시 덮어씌우는 거예요. 붓끝을 넓적하게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거예요. 마치 채색기를 사용하듯이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붓을 힘차게, 강하게 누를 때는 채색도 좀 짙어 보이고, 가볍게 스치듯이 운필을 하면 채색이 좀 엷어 보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죠.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힘을 주느냐, 힘을 빼느냐에 따라서 채색이 짙어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네. 산의 능선 표현을 해줘야 되겠어요. 산의 능선에도 지금 잡목들, 키 작은 잡목들이 지금 수북이나 있는데, 때로는 숲을 이루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 잡목들을 지금 채색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점을 찍듯이 덮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지금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하고 같이 지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네이버의 밴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밴드라고 하는 사이트.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즐거운 수묵화라고 있어요. 즐거운 수묵화. 그 즐거운 수묵화에도 회원들이 많이 가입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채본들을 갖다가 뭐 다양하게 올리기도 하고 있고, 또 그림과 관련된 어떤 뭐 이야기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즐거운 수묵화라고 하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들려서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수묵화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어요.